고소하겠습니다, 진짜로. 아니, 새벽마다 이렇게 전화 온다니까. 야, 니 와 자꾸 전화 안 되는데. 야, 준서이, 니 사람 잡는 거 할 수 있나? 사람? 뒤적 사람인데. 어? 이거 좀. 이거 니 줄게? 야? 철령이 형님이랑 어? 상국이 형님이랑 맞짱뿐 누가 이기냐고? 철현이다 임마. 국민의 아버지 철현. 철 무슨 철자 쓰시노? 강철. 철 현은? 현무현. 강철같이 단단하다 이런 느낌. 진짜로? 아직 모르지. 혹시 존함은 알아야지. 그래도 존함은 잘 모르겠네. 내가 지어줄까? 네가 왜 짓는 거야? 좀 이상한 걸 지을 거지? 아니야. 한번 지어봐라. 철 한자 구. 어? 여보 형님 잘 가셨나? 여보 형 코골이가 장난 아니더라 진짜. 뭐야, 나 때려 치고 싶다. 혼자 자고 싶다는데. 아, 소리 안 한대, 니 자꾸. 대본 쳤다며. 너희 왜 까는데 그만 좀 해라, 이제. 아, 진짜 안 좋아한다, 얘가. 거짓말인 줄 다 안다. 그래. 햄버기 자기 가슴 잡고. 이거는, 어. 그거지. 아까 기울이가 방송 끝나고 갑자기 햄버기한테 질문했잖아. 어. 햄버기, 니 혹시 딸때리실 때 가슴 너무 안 지나? 근데 햄버기가 한번 그래봤다 하대. 웃길라고, 개새끼 웃길라고. 웃길라고 박쥐까지 먹어봤다 하는 놈인데. 남들 그 어린 시절 과거 숨기느라 바쁜데 햄버기를 막 중학교 때부터 담배 폈다 하는 사람인데. 오토바이 탈출도 모르면서 폭주적이었다 하는 사람인데. 맞지, 맞지. 탈출을 안다 얘들아. 내 속은 폭주적이었다. 시속 110km에서 오늘 뭐 3만 개 터지잖아. 시속 110km에서 뛰어내리기 쉽다. 네 경험 아니 뛰어내린 적 있잖아. 아, 가출해서 잡혔을 때. 계속 굴러야 돼. 공식이 나네. 10번 정도는 굴러야 돼. 여러분 3만 개 좀 채워주세요. 아 누나 글쎄 안 싸우대요. 내 누님.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진짜. 아, 만나러 가라. 드려라 그래. 한번 줄 수 있잖아. 누님 진짜 고맙습니다. 꽃이라도 드리라고요. 그래 뭐 어차피 죽으면 뭐 흙이 될 몸인데 뭐. 응? 성상나. 방송 2만 개 터졌다며. 난 왜 안 터지노? 난 잘생겼잖아 임마. 니랑 나랑 같나 임마. 야 오늘 차 방송인데 570 니가 근데 시청자가 존나 잘 나와. 왜 줄 알아? 왜? 개인 줄 알고 임마. 몽찬 형님 옛날에 대구 있을 때 천안문이랑 몽키에서 형 춤추시는 거 봤습니다. 클럽을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 어떻게 봤을까? 당신 고소하겠습니다.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습니다. 주먹이 온다. 난 못 나갈 것 같은데 이제 좀 하기 싫어가지고 빡빡한 사람 나오고 이러면서 솔직히 또 제대로 싸워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얼굴 다치고 뭐 솔직히 뭐 300만원 받고 좀 그렇습니다. 한 시간 딴 거 하고 왔는데 아직도 차네요. 네 아빠 김상구. 응? 응? 아, 닉네임이 니 아빠 김상국. 아, 오, 오. 야, 오랜만에 커피 하고 싶어. 어디? 역전 할맥이랑. 역전 할맥 직이더라. 맥주 시원하게 잘하대. 야, 그 할맛이 누군데? 아, 잘하대. 진짜로. 역전 할머니 아니냐고요? 아니, 햄버기 옆에 있을 때는 잠들지 말라고요. 아, 뭔 소리 하냐, 야, 햄버기 소소하다.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와이파이 잡을라 친구다, 얘들아. 내가 햄버처럼 알파이가 햄버기 뭔지 아나? 손이 싸워야지 빨리 5km 남았어. 너무 좀 쌀 것 같은데? 15km 있습니?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이가? 아 근데 그거 아니었어. 뭔데? 거기 쌀 것 같아요. 신 쌀 것 같아요. 아 그만 좀 해라. 피 안 쌌잖아. 갑자기 자다 깨가지고 술 먹어서 성매 해먹이 씻을 것 같아요. 내가 존댓말을 했다고? 술을 많이 먹어서 야, 기억을 못하는 거 같은데. 니가 네 이름을 부르더라. 무슨 말 아니냐고요? 상국이 형님은 그렇게 안 하지. 왜 아빠랑 아버지 형 뭐 쌀 것 같은데 사신다. 아니야 우리 아빠랑 쌀 것 같으면 수목을 하는 곳 줘가지고 방 가서 센 다음에 그런 쌀 또 다시 집에 가서 손톱바퀴로 얘랑 신경 다 연결한 다음에 다시 아 살짝 피내가지고 감각 살리고. 그렇지 그렇지. 아 오줌을 2분 동안 쐈네. 아 하여튼 정말. 아 요번에도 대단했어 성민이. 엄청 오줌 쌓은 줄 알았어. 드렁크 좀 뺄게. 오케이. 여러분 안녕. 바이. 바이. 그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. 역타한테 반말하지 마라. 독이 연찮다. 그런 데가 많지. 그래서 끄지라 했다. 그냥 꺼져버려라고 했어. 역타랑 나랑 4개월 차이다 얘들아. 집 개판 났나? 햄버기 니 카면 들들이 똥 오줌도 니가 치워줄 수 있나? 진짜로? 너 왜 이래 멋있는데 오늘? 아니 나 원래 이래 하잖아. 그거 쉬라고. 나 같이 와라. 이드님 뭐? 어어어 역태 형 집에 가가지고 밥 한번 줘야겠다. 뜻 같은 거. 뭐야 이거? 근데 뭐해? 방송. 야 근데 니 뭐 보는데? 이거 말하면 그 시청자 빠질 수도 있지. 아니 내 얼굴 왜 쳐다보는데? 뒤질래? 미안. 어. 아 햄버거 고맙습니다. 잠깐만 발신자 보시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
누구세요? 강제 좀 풀어주세요. 네 내번 어떻게 하냐? 야, 니 진짜 신고한다. 이 미친 새끼 아니야? 저 새끼 아이디 뭐였죠? 저 새끼 고소하겠습니다, 진짜로. 아니, 새벽마다 이렇게 전화 온다. 야, 저거는 그거 해, 진짜로. 나도 한번 했었어. 나는 차 앞에서 내렸거든요. 차 앞에서 막, 나 창문으로 봤어. 차 앞에서 내 번호를 적더라고, 이렇게. 전화가 존나 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야, 니는 적당히를 모르냐? 아니, 아직 안 풀렸어요. 니 몇 살이야? 저요. 21이요. 말투가 왜 이래 맘에 안 들어, 일단. 야, 들었으니까 한번 들어와봐. 우리 뭐 건달 출신인 거 모르나? 잠깐만, 준서이한테 전화해야겠다. 잠깐만요. 깡패 친구한테 전화 좀 할게요. 야, 준서이 니 사람 잡는 거 할 수 있나? 전화할까? 잠깐만 준서이, 좀만 이따 전화할게. 야, 니 와 자꾸 전화하네, 근데. 아니, 그게 아니라 죄송하다고. 뭐가 죄송해? 번호 팔고 하는 거. 장난이었어? 형 친구들 이제 깡패 친구들이 많이 화가 많이 났어. 넌 이제 좆됐어. 재밌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장난인 줄 아는 거 나도 좀 웃기긴 웃겨가지고 좀 또 뭐 천소년 참교육 이런 거 할 수는 없으니까 형님들 맞잖아요. 준성이한테 넘길게요 그냥. 반갑다. 네. 오랜만이다. 아 은수입니다 형님들.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 형님들. 아 열심히 드십시오. 열심히나 드십시오. 야 500명 있는데 있나? 아이고 디디 형님. 디디 반갑습니다 형님. 형님 글라스 한번 보여주시죠. 내가 오늘 디디 형님한테는 받아야겠어. 형님 내일 백화점 가자고. 진짜요? 지금 전화 드려도 되나요 형님? 형님 전화하라고 안 그랬는데. 아 그래요? 형님 진짜 내일 백화점 가요? 나도 커피 드릴게요. 어우.